그러면 이어서 네. 다시 세워서 그러면은 체가 아주 고루고루 이제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얘를 이제 소금에다 좀 절여놨다 먹어야지 그냥 하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놨다가 꼭 짜서 네. 여기 이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소금에다 절여놓은 거죠. 네. 한 뭐 10분, 15분 절여놨던 건가 보죠? 5분만 절여도 돼요. 5분만 절여도 네.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예. 요거 하고 네. 예. 이제 초무침한 양념하고 해가지고 네. 네. 다른 것으로 칙 드릴게요. 네. 요거 하고 또 그리고 요거 하고 양파 절인 거 소금에 절인 양파 거. 절인 거 하고 해가지고 네. 그냥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해서 네. 이제 무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늘 다진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여기에다가는 마늘 파 다진 거 조금만 넣으셔야지 많이 넣으면은 미역의 향이 예 없어져서 조금 이제 맛이 좀 덜해져요. 그래서 요리할 때는. 네, 이거는 이제 향으로 먹는 거니까 또. 간장 넣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사탕도 조금 새콤달콤해야 되니까 네. 이제 식초도 넣고. 식초 넣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생강도 이제 조금 이제 미역이 네, 약간 비린 맛이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는 생강도 조금 생강도 넣어서. 조금 넣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초무침으로 해서. 입맛 없을 때. 네. 같은 유형으로. 네. 또 아까하고 또 다른 좀 신선한 맛이 또 있죠. 네. 반짝반짝해요. 아주 미역줄기들이.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위에다가 통깨 좀 뿌려서 먹음직스럽게. 아. 초무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역줄기 초무침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변비 있는 여성들한테 정말 좋고, 여러 가지로, 미역줄기는 활용도가 이렇게 큽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초무침까지 만들어 봤고요. 이제는 메인 요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등갈비 네. 김치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자, 그거, 선생님,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이야. 네. 이야, 아주 그냥 제대로 미워, 선생님. 아,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옮겨서, 선생님, 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럴 것 같으네요. 아유, 맛있는 냄새가 그냥 폴폴 나요. 진동합니다. 아, 요것도 준비했어요? 네. 자, 김치를. 김치가 그냥, 포기 김치를 그냥 그대로 넣으셨잖아요, 반을. 어, 예. 예. 아. 이제 이런 우리가 향이 나면은 침이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김치찜 또 김치찌개.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요. 김치 말고 등갈비로 그냥 등갈비만으로 매운 양념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 그래도 좋죠. 굴소스. 예, 그런. 아니, 우리 돼지고기 불고기 양념 있잖아요. 불고기 양념. 네. 네, 그럼 너무 좋죠. 불고기 양념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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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국물 조금만 따라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양 옆에, 이게 웬일입니까? 네. 양 옆에, 미역, 두 가지 요리, 그리고 가운데 메인 요리로 등갈비 김치찌개 이렇게 세 가지 요리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등갈비 김치찜과 미역줄기 버섯볶음을 복습해볼까요? 등갈비 김치찜은 먼저 등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생강즙, 후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설탕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냄비에 등갈비, 김치,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 불을 줄여 1시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채 썬 양파, 어슷 썬 홍고추와 풋고추, 대파를 넣고 끓여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아내면 등갈비 김치찜 완성! 미역줄기 버섯볶음은 먼저 미역줄기를 찬물에 담가 소금기를 빼서 데쳐 준비해주세요.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미역줄기를 넣고 볶다가 여기에 느타리 버섯, 채 썬 양파, 다진 파, 다진 마늘, 생강즙, 간장, 통깨, 실고추, 참기름을 넣고 볶으면 미역줄기 버섯볶음 완성!
오늘의 보너스! 미역줄기 초무침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미역줄기를 적당한 크기로 썬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채썬 양파와 준비한 양념을 넣고 무쳐줍니다. 완성된 미역줄기 무침을 그릇에 담아 통깨를 뿌려주면 미역줄기 초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등갈비 김치찜과 미역줄기 버섯볶음, 미역줄기 초무침으로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매콤한 향이 스튜디오를 진동하는데요. 너무나 유혹의 냄새입니다. 등갈비 김치찜, 네. 그리고 곁들일 수 있는 정말 몸에 좋은 미역줄기로 만든 두 가지 요리. 버섯볶음, 미역줄기 버섯볶음, 미역줄기 초무침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만큼 미역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입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요리의 대가 전정원 선생님의 등갈비 요거를 그리고 김치를 올려서 네. 김치를 올려서 먹겠습니다. 와, 와, 살이 왜 이렇게 부들거리지? 그리고 김치가, 오, 죽는 맛인데요? 이야. 네, 밥 한 숟가락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아주 환상의 맛이고요. 거기다가 등갈비 요리는 제가 많이 먹어본 어디 갔든지 약간 노인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정말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이야, 이거는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감독님들하고 다시 시켜 보시면 제가 거짓말인데 아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미역줄기 버섯볶음 같이 먹어보세요. 자, 먼저 먹겠습니다. 확실히 그냥 슴슴하게 되어 있네요. 네. 맛있어요. 아주 미역도 확실히 데치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탱글탱글했다 그래야 되나? 네, 입안에서 그렇죠. 예, 얘들이 그냥 한 번에 씹히지 않고 약간 삐쳐 나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그리고 약간 그런 초무침 먹어보겠습니다. 초무침. 똑같은 재료라도 맛이 더 새롭죠. 아주 새고 단맛으로 땡겨주고 입맛을 땡겨주고 입안에서 예. 네. 새콤한 맛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입안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요. 아, 정말 미역 가지고도 이렇게 두 가지 요리 그리고 또 오늘 메인 요리 등갈비 김치찜은 집에서 정말 등갈비를 갖고 오면은 네, 한 시간만 핏물 빼면은 아주 뚝딱 만들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앉혀놓고서 다른 요리해도 이렇게 실용적인 맛있는 요리 선보여드렸고요. 내일도 우리 집 밥상 우리 전정원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촉촉한 닭고기에 달콤 짭조름한 양념이 골고루 밴 닭찜과 씹으면 씹을수록 바다 향이 입안 가득 고소한 뱅어포 건판에 무친 절대 놓치지 마세요.